우리 알다브라죠. 알다브라 바위. 바위가 원래 9월점 매장에 있었는데요. 오늘 왔습니다. 이쪽으로. 오랜만에 이제 다시 보니까 엄청 커졌어요. 사이즈가 거의 이제 2kg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이제 한 손으로 들기도 좀 무겁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바위. 이제 이름값을 하죠. 진짜 바위 같죠? 지금 이제 오픈장에서 방사장에서 우리 레드풋하고 동해루만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애들은 좀 흙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약간 황사 스타일이잖아요. 이 친구는 오늘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때깔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루시스틱 토케이 개코 있잖아요. 우리 이 암컷이에요. 암컷인데 지금 저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색깔이 약간 원래는 좀 젤리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분홍색이랄까? 살구색이랄까? 좀 그렇게 애가 좀 바뀌었어요. 옆에는 이제 그 바바투스들 한 쌍 이렇게 있고요. 이 친구도 탈피를 하고 있네요. 이 바바투스는 등에서 이제 그 여자들 드레스 벗기듯이, 드레스 벗듯이 이렇게 갈라져요.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탈피를 합니다. 자, 이렇게 좀 도와줄게요. 입으로 물고 있죠? 파충류들은 탈피를 할 때 입을 써요. 입으로 물고 약간 땡기면서 벗는 습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대두. 이름값을 하는 정말 머리가, 정말 머가리가 큰 비어디죠? 대두입니다.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이 좀 특대형 비어디들을 여러 마리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좀 역대 최고 덩치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커다란 대가리는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. 대두입니다. 토케이 개코. 토케이 개코도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쪽에다가 옮겼습니다. 저기 보시면 지금 UVB랑 저거 히팅램프를 쓰고 있고요. UVB는 사실은 야행성이라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낮과 밤은 조성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요즘 또 발정이 난 것 같아요. 엄청 웁니다. 엄청 울어요. 좀 알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루바망이 좋다 그래가지고요. 루바망을 넣어놨습니다. 이 루바망 안에다가 이제 알을 낳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. 자, 그리고 우리 레드태구 커플이죠. 알구 그리고 탱구 커플인데요. 탱구가 며칠 전에 산란을 했습니다. 산란을 했는데 한 33개인가 이렇게 알이 나왔어요. 그전에도 이제 슬러그 같은 건 나오긴 했었는데 또 땅 타고 있네요. 근데 어쨌든 좀 메이팅하는 걸 제가 이제 목격을 못했기도 했지만 실제로 나온 알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며칠 안에 다 곪아서 썩어버리더라고요. 지금 이제 4개 남았고 4개라도 좀 잘 좀 건강이 좀 유정란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정란이라면은 좀 건강하게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비어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. 지금 여기 보셔도 지금 이제 유로메스틱스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도 다 비어디예요. 저쪽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주행성 사육장이 지금 다 비어디입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제네틱 스트라이프. 이 친구들은 이제 시트러스잖아요. 노란 색깔. 노란 색깔을 가진 제네틱 스트라이프고요.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레드. 레드가 저희가 두 그룹인데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하이포 레드 아니면 하이포 트랜슬 레드입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포 레드고요. 그리고 이제 12만원대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하이포 트랜슬 레드가 또 있잖아요. 하이포 트랜슬 레드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갑니다. 16만원. 6만원대로 올라가고요. 여기는 이제 또 제가 키우려고 킵해놓은 개체들하고 우리 하이포 윗블릿 같이 살고 있어요. 하이포 트랜슬 윗블릿이네요. 보자. 이 친구가 이제 좀 레드, 이번 수입된 레드 중에서 제가 좀, 아이고. 제가 좀 이뻐가지고, 저 생긴 게 좀 이쁘, 좀 특이하죠. 좀 줄이, 하얀색 줄이 쭉 가 있는 게 좀 특이해가지고, 한번 키워볼까 해가지고, 빼놨고요. 이 친구도 이제, 일로 와봐. 제네틱 스트라이프인데요. 트랜슬, 하이포 트랜슬. 굉장히 이뻐가지고 빼놨는데, 색깔이 지금 좀 이상해졌네요. 원래 완전히 좀 새노랗게 좀 이뻤는데. 요거는 이제 하이포 트랜슬 물리시죠? 요거 이쁘죠? 색감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엽죠? 이렇게 이제 합사를 해도 꼬리 부절이 안 나는 비결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먹이를 자주자주 주시면 돼요. 자주자주 많이 준다기보다는 자주 주셔야 돼요.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고 저녁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배고프면은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남의 꼬리를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레드몬스터 커플이죠. 레드몬스터 커플 있고요. 그 다음에 온드라스 우드터틀도 잘 살고 있고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도 살고 있고요. 위에는 이제 하이포 윗블릿인데 얼핏 보면은 그냥 뭐 하이포 제로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일단 희끄무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. 그런데 잘 보시면 옆구리에 약간 황토색 느낌이 좀 나요. 하이포라서 약간 티가 들라기는 하는데 원래 이제 윗블릿은 약간 황토색 그런 느낌으로 자라고 제로는 약간 뭐랄까 회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라는데 하이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윗블릿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요 놈들이 하이포 제로 인기가 정말 많죠. 얘네들은 아까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 약간 황토색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흰색 또는 이제 회색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. 크기는 좀 작은데 굉장히 좀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있습니다. 좀 적당히 쌌으면 좋겠는데 청소를 자주 해줘야 돼요. 이런 베이비들일수록 좀 손이 많이 가고 좀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. 밑에는 이제 하이포 트랜슬 제로. 하이포 트랜슬 제로. 저 지금 귀뚜라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정말 귀엽죠? 트랜슬이 이제 아무래도 피부가 좀 이렇게 비치고 내장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비치기 때문에 좀 어둡게 검은색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 육덕이 이 친구가 하이포 트랜슬 제로입니다. 크면 이렇게 변해요. 정말 이 정변을 하죠. 정변. 하이포 윗블릿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들 말고도 여기 네 마리나 더 있습니다. 하이포 제로, 하이포 윗블릿 뭐 이런 애들은 정말 많네요. 지금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인천점에도 있으니까 말이죠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블루통들 이렇게 있고요. 예약된 친구, 이 친구 예약됐습니다. 이스턴이죠? 뉴트 유생입니다. 뉴트 유생인데 오키나와 소드테일 뉴트 그 금박이라고 아시죠? 이 성장을 하면서 뭔가 옆구리에 이제 금박지를 뒤덮은 그런 스타일로 좀 자라는 일본의 오키나와 쪽에 사는 친구들인데 이번에 국내에서 번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왜 사실 좀 비싸요 이 오키나와 소드테일 뉴트가. 하지만 국내에서 번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냉동 짱구벌레를 정말 하루 종일 먹고 있는 친구들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우리 블루텅 베이비. 근데 이게 뭔가 조금 큰 것 같죠? 할마에라. 이 인도네시아 블루통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할마에라, 메라우케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할마에라가 인기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할마에라, 메라우케 뭐가 다르냐? 잘 모르겠습니다. 약간 메라우케는 좀 검은색이 좀 짙고 할마에라는 검은색 비율이 좀 적다.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분양이 좀 많이 되고 좀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. 여기 밑에는 저희 비어디 산란장. 이 비어디 지금 이제 뱃속에 또 알이 가득합니다. 이제 3차 산란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이나 뭐 내일이나 뭐 늦으면은 이제 모레 밤 뭐 요렇게 알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말 나온 김에 이제 알이나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비어디 알통인데 예, 보시면은 5월 2일 날 알 나온 게 있잖아요. 정말 다산의 상징 비어디일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다 좀 이런 그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도 좀 다산의 상징 비어디를 키워보시는 게 좀 어떨까. 아, 헛소리고요. 아, 저 친구 알이 이거예요. 이거 4월 16일 이 알이 더 크죠? 알이 더 큽니다. 이게 좀 약간 숙성이 되면서 속에서 좀 불어나요. 애가 좀 태아가 약간 등치가 커진다고 할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도 좀 커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알이 원래 작았거든요. 좀 많이 커졌죠. 얘는 뭐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친구 알인데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알들도 이게 폐사를 하거나 무정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뭐 이 친구들 이 알들이라도 이제 무사히 부화하면은 뭐 그야말로 비어디 명가. 아, 정말 많은 비어디 저희 아마 5월 6월 7월까지 계속 분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어디 드래곤을 키우고 싶다. 난 좀 다양한 비어디 드래곤을 보고 좀 선택을 해서 골라서 내 취향껏 내 마음에 드는 개체 뭐 여러 가지 모프 원하신다. 그냥 오시면 됩니다. 그냥 여기 더불어 오시면 돼요. 자, 지금 영상에 찍은 개체들보다도 사실 훨씬 많은 다양한 파충류가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데 얘네들 일일이 다 찍으면은 제가 오늘 퇴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찍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다음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유.